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. 말모임.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합심을 해서 그런 사전이 만들어졌다는 걸 알게 된 게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, 지금 태어나서 좋았어요. 저런 나쁜 일을 겪었어요.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우리말에 대해 소중함을 더 잘 알게 된 것 같고,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개그 포인트라든지 그런 거를 뭐 사투리도 조금씩 섞어가면서 외진 나오니까 믿고 보는 영화다 싶어가지고 봤는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요. 네, 많은 배우님들 정말 연기 구멍 없이 재밌고 슬프면서도 뭉클하고 굉장히 좀 여러 감정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꼭 봐야 되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요. 줄임말이나 영어를 쓰는 친구들이 많은데 제 친구들도 봤으면 좋겠어요. 새 가족들이랑 보기 정말 감동적인 영화였던 것 같아요. 사람들한테 꼭 추천하고 싶어요. 조선학교 선열들의 어떤 자랑스러움을 이 영화를 통해서 일깨워줬다, 우리말의 가치를 일깨워줬다는 점에서 저는 이 영화의 제작진과 출연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. 말모에 아주 솔찬해부요. 억수로 재밌네. 개봉하면 가족들하고 같이 왕이네 꼭 같이 웃어.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열 사람의 열 사람의 한 걸음. 말모에. 조선이라는 나라가 사라진 지 언젠데. 한 사람의 열 발자국보다 열 네 놈의 한 발자국이 더 낫지 않겠어. 우리는 반드시 우리말 사전을 완성할 것입니다.